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던 12월 월간 견적표를 작성해서 들고 왔습니다. 월 초에 올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주말에 진짜 열심히 작성했어요. 일단 이 12월 월간 견적은 평소랑 다르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월이 되면은 추천 목록이 대폭 바뀔 수가 있습니다. 12월 안쪽일 때만 참조를 해주세요. 12월 말까지만 요 견적이 어느정도 소용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2번 때문인데, 베스트 견적이라기보다 차선책들이 많아요. 베스트 제품들이 대부분 다 품절이에요. 특히 B250 제품이나 아니면 CPU 뭐 5000 시리즈 뭐 그래픽카드도 막 3000 시리즈 보면은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애들은 품절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다시 들어오면 당연히 경적이 바뀔 거 아니에요. 베스트 견적으로 이번 달 안쪽에만 어지간히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들려오는 소문에서는 그래픽카드 가격이 소폭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60도 놓고 있으면 나올 거고, 50도 나올 거고, 거기에다 또 뭐 3080Ti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품들 다 나온다 하더라도 막상 뒤통수 맞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6900XT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컴퓨터 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픽 카드 정도는 특가 제품 같은 게 있다면 미리 사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다소 지겹더라도 차선책에 차선책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이 영상 봤는데 얼마 안 지나면 이 물건들 없는데요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차선책, 다른 사람들도 다 똑똑하기 때문에 아, 그거 나도 다 차선책으로 생각했어,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 차선책까지 설명해 드리니까 자기가 살려가는 구간은 표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설명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가격대 하나하나 집어서 견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40만원대 AMD 견적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무용 혹은 간단한 캐주얼 게임, 진짜 저사양 게임 아니면 영상 감상용 정도로 쓰기에 적합한 저사양 PC입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쿼드코어 정도는 가지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베스트는 라이젠 3 3200G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정품 제품은 품절이기 때문에 벌크팩, 멀티팩이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약 10만원 조금 넘어요. 12만원, 11만원 정도 사이 합니다. 쿨러 같은 기본 쿨러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따가 설명해드리죠. 조이쿨 요 제품 12,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3200G를 쓸 때는 EXA320M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 가격대 이만한 보드 없어요. 램 소켓도 4개이기 때문에 차후에 램 추가하기도 편할 것이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 삼성전자 4기가 2개를 넣었는데요. 이거는 램오버를 하기 위해서 온리 삼성 램으로 해놨습니다. 아시피 내장 그래픽은 램오버 하고 안하고와 성능 차이가 30%가 넘을 정도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램은 무조건 짝수로 넣는 게 적어도 그래픽 성능을 15% 더 땡겨 쓸 수 있는, 그리고 CPU 성능을 또 한 3%에서 7% 더 땡겨 쓸 수 있는 방책이기 때문에 4기가짜리 2개를 넣었습니다. 8기가 정도면 사무용도 쓰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래픽카드는 없어요. 배가 내장 그래픽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SD는 웬디 250 블루 사타 방식 아니면 MX500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싼 거 쓰면 되는데 웬디 블루가 조금 더 싸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크래시2 500 쓰시면 되고요. 이거 브론즈 등급으로 살짝 올리시는 분인데 올리지 마요. 브론즈 등급이 오래요. OEM 공장이 좀 더 안 좋은 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탠다드급이 훨씬 고장이 덜 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H300 미니 케이스가 품절이 났기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루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에 CD롬 장착 부분도 있고 상단 파워 방식이긴 하지만 어차피 저렴한 가격대 본체에서는 팬이 한 개밖에 안 달려있거든요. 상단 파워가 오히려 배기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가시면은 아담하기도 하고 뭐 크게 비싸지도 않고 쿨링도 나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생각하시는 40만원대 유저분들은 라이젠 3 프로 4350G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루나르 요놈이 코어 성능도 한 10% 정도 더 뛰어나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조금 더 뛰어난 편에 속해요. 물론 램오버를 했을 때 램오버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대신 CPU 가격이 좀 많이 뛰어요. 그리고 이게 하이퍼 스레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 성능은 이제 모든 콜 다 썼을 때 조금 더 폭넓게 차이가 납니다. 3200보다는 한 30% 이상 좋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 했을 때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이 정도로 사봐가지고 랩오버 좀 하면은 롤 정도는 잘 돌아가거든요. 그림자 옵션만큼의 한타에서도 크게 프레임 처짐이 없고요. 나머지 항목 다 똑같이 해도 되는데 보드만큼은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4000 시리즈 내장 그래픽 있는 G 요 제품들은 A500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300 시리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A520M-A 프로 쓰시면 될 겁니다.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아요. 81,000원 정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공유하시면 됩니다. 3200G를 하든 르누아르 4350G를 하든 저사양 게임, 롤이나 카트, 피파 정도는 돌아갑니다. 다만 프로보로는 못해요. 특히 피파 같은 경우는 좀 끊김이 있어요. 롤 같은 경우에는 중업에 그림자 옵션을 다 끄면은 그래도 랭게임도 뛸 수 있을 정도 돌아가고요. 카트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아주 간단한 게임은 돌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사실 게임 용도가 아니에요. 엑셀, 한글, 웹서핑, 뭐 아니면 간단한 영화 감상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윈도우 7 사용은 불가능해요. 왜? 윈도우 7 쓰면 내장 그래픽 드라이브가 안 잡혀서 제 성능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만 주의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3200G 기준으로 1번 합계 기준 357,000원, 공비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순수 부품 가격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2번 합계 기준은 427,000원, 르누아르 4350G를 썼을 때는 40만원대에 속하게 됩니다. 진짜 그냥 아주 캐주얼한 사용 용도의 저사양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 될까요? 50만원요? 아, 조금 빡세요. 60만원요? 약간 빡세요. 한 70만원 써주시면 됩니다. 70만원 정도 쓰시면 인텔로 사양을 짜서 어느 정도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사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인텔 코어 i3 10세대 1100F입니다. 요거 성능이 어느 정도 뛰어나냐면은 여러분 6700, 7700 아시죠? 걔네보다 게이밍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제가 아마 생방에서 보여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려 얼마입니까? 10만원이에요 여러분 6700, 7700 쓰신다? 팔아먹으세요. 팔아먹고 이걸로 갈아타도 게임 프레임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서로 오버를 안 했으면은 팔고 나면 이거 사고 보드 사고 램까지 살 수 있어요. 지금 놀랍게도 아직도 7720만원 넘더라고요. 보드 포함하면 25만원 정도에 판매가 가능하던데 670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올해 컴퓨터 쓰기 위해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능 상승은 거의 없습니다. 둘이 비슷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는 걸 그냥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튼 이 1100F는 4코어 8세대 제품으로 올코어 4.1까지 터집니다. 부스트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성비의 인텔 대제품이 없는 제품이에요. AMD의 3300X는 이거보다 다소 비싸잖아요. 성능이 이거보다 조금 좋긴 한데 그거보다 이거 쓰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민감하시다면 이 쿨러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이쿨 RGB125입니다. 아 참고로 이거 내가 뭐 리뷰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똥찍먹이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120mm 타워형 쿨러에 히트파이퍼도 사용했고 소음도 별로 안 크고 장착 방식도 편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배송했을 때 무법이 안 되는 쿨러는 이놈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가격 싼 것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AS가 무려 1개월입니다. 네, AS 1개월짜리 처음 봤어요. 이거는 사용하다가 불량 나면 버린다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11,000원, 12,00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크게 바라겠습니까? 어쨌든 제품을 보니까 오 가성비는 좋아 보여서 한번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DP가 65 이하로 찍혀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요걸로 커버가 되거든요. 심지어 꿀에 RGB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물론 기본 쿨러로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만 해보시라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H410 프로를 사용했는데요. H410 프로 원래는 A프로였죠. A프로가 지금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로 대처를 했습니다. A프로 있으면 A프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박격포를 넣었는데 이번 박격포는 좀 고급형이거든요. 저거 쓰시면 나중에 사실 1700 노멀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뭐 램 같은 것도 좀 더 고급진 거 썼고 전원부 같은 것도 훨씬 튼실하고요. 램 소켓도 4개고요. 그렇게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한다면 2번을 가는 거지 어지간해서는 1번 가서 가성비 잡는 게 좋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 8기가 2개를 넣어놨는데 어차피 2666까지도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i3 2400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i5가 2666까지고
정확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차피 3200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200 메모리 쓸 필요가 없고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좀 비싸다 싶으면은 개일 메모리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버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왜? 오버가 안 되거든. 인텔은 B보드, H보드에 오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669 슈퍼 스톰엑스 듀얼을 넣었는데요. 2번도 마찬가지로 1669 슈퍼고 3번은 또 5500XT네요. 아, 신수준님, 예전에 있던 가성비 좋은 RX570이랑 또 가성비 좋은 1650 슈퍼는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RX570은 싼 것들은 전부 다 품절이고 사실상 단종이 들어갔어요. 얘네 제일 싼 거 보니까 20만원 정도 해요. 살 값어치가 없어요. 그리고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단종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판매물이 확인해봐도 제대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다 보니까 그 두 제품 없고요. 1660 슈퍼를 쓰는 게 제일 무난해 보이고 혹시나 예산이 진짜 빡빡해서 나는 60만원대도 70만원까지 돈을 모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만 RX5500XT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뭐 블랙스크린 뜨는 거나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다만 성능적으로는 차이가 꽤 큰 편이에요. 1660 슈퍼랑 5500XT는 돈 값어치만큼 성능 차이가 나니까 기왕이면 1669 슈퍼 쓰신 걸 추천드립니다. SSD는 마찬가지예요. 웬디 블루 사타 아니면 마이크론 MS500 쓰시면 됩니다. BX500 가신 분인데 솔직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 같습니다. 워낙 컨트롤러 구려가지고 고장이 잘 나요. 그리고 웬디 그린도 똑같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최소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의 SSD는 저 두 놈이에요. 저 두 놈 중에 싼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는 마니 클래시2 500이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브론즈 쓰지 마시고요. 마니 뭐 사이클론 쓰지 마시고요. 얘는 클래시2 500이 짱짱맨이에요. 위에급 밑에급 둘 다 별로예요. 그리고 마닉이 좀 마음에 안 드신 분은 FSP 하이퍼 K 혹은 하이퍼 프로 K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걸로도 아직까지 불량이 없었어요. 써봤는데 케이스는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놈 넣었어요. 그래도 게이밍 으로 짠 거잖아요. 그래픽카드에서 발열이 어느 정도 날 거고 CPU에서도 약간 발열이 날 거예요.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M60을 사용했습니다. 뭐 루키보다 만 원 정도밖에 안 비싸요. 기본 팬 4개 지원해 주니까 충분한 쿨링을 유지해 주고요. 저 정도 가격대 뭐 저소음을 원하거나 아니면 마감을 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나름 알록달록 이쁜 RGB 색깔 변경이 안 되는 게 적용이 돼 있고요. 조립하기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제품 자체는 가성비는 괜찮은 편이에요. 쿨링이 괜찮아요. 여튼 이렇게 견적을 쭉 짜면요 가성비 킹의 CPU예요. 7700과 동일한 성능을 가졌는데 단 10만원 새거가 1690 슈퍼랑 조합하면 어지간한 게임 FHD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몬스터 헌터 아니면은 뭐 디비전 같은 것도 사실 돌아가요. 배그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요. 뭐 최소 프레임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돌아간다고요. 즐길 수는 있을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거 말고도 롤은 당연히 잘 돌아가고 피파 오버워치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 것도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4코어지만 8스레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딱 짜면 저렴하게 게임을 좀 즐기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 PC라 생각하면 되고요. 1번 기준 합계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게임을 진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옵션도 넣고 화려하게 좀 더 고사양 게임 흔히 얘기하는 AAA급 게임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옆에 견적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80만원대보다는 130만원대를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 80만원대는 약간 특수 목적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까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80만원부터 80만원짜리는 사실 70만원짜리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어요. CPU를 1400F를 씁니다. 1400이나 1400F 둘 중에 싼 거 쓰시면 되는데요. F는 내장 그래픽이 활성화, 비활성화 유무입니다. F가 달리는 놈이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라서 내장 그래픽 사용이 불가능해요. 어쨌든 얘는 기본적으로 6코어 12스레드입니다. 멀티 성능이 1100F보다는 최소 50%는 뛰어나죠. 1400의 경우도 아직까지 기본 쿨러로 성능 제한은 없기 때문에 기본 쿨러 쓰셔도 되는데 다소 소음이 있으니까 좀 소음을 줄이고 싶으신 분은 ID 쿨링 224XT 혹은 겜맥스 400 혹은 서머렛 트리니티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트리니티가 제일 조용해요. 근데 트리니티가 제일 비싸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H490M 프로로도 커버가 되지만 사실 이거 벌써 9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거기에 2만원 정도 보태서 저는 아수스 프라임 B460M-A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얘가 그나마 방열판 조그맣게라도 달려있는 편이고 약간 더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뭐 돈 2만원 정도면은 치킨 한 번 안 뜯다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거죠.
그리고 램은 어차피 램오버 안 되니까 삼성전자 안 쓰고 그 계열 메모리 써도 돼요. 참고로 i5는 2666까지 지원이 됩니다.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똑같아요. 아까 1660 슈퍼 추천했죠. 아시다시피 1660 슈퍼가 뭐다? 단종이다. 트윈 프로즈하고 지금 스톰엑스 듀얼인데 둘 다 판 메모리 400이 넘게 좀 넉넉하게 있는 제품입니다. 이엔텍 거를 베스트로 잡지만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트윈 프로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제품의 가격 차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AS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이엔텍 스톰엑스 듀얼, 그리고 나는 저소음 위주로 생각하시면 트윈 프로즈 이렇게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것 같네요. SSD 마찬가지도 제가 생각하는 최저 마지노선이 뭐다? 웬디 그린? 아니에요. 웬디 블루. 그리고 BX500? 아니에요. MX500. 양자택일 둘 중에 싼 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는 500W로 충분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500 사이클론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은 FSP 하이퍼 K 하이퍼 프로 K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구즈 해치 6를 넣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미니인데요. 네, 미니라서 MATX 보드까지만 지원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격포하고 요 프라임 A까지만 지원되지 혹시 Z40A 가시고 요거 넣는 우를 범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치 6 그러면 풀 ATX도 있는데 왜 미니를 넣으셨어요? 가격으로 보니까 해치 6 풀 ATX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둘 다 만져봤는데 미니가 훨씬 마감이 좋고 사실 조립할 때 만져보면 강판도 조금 더 두껍고 퀄리티가 나아요. 작은 만큼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싼 만큼 약간 더 신경 쓰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치 6 풀사이즈보다 그냥 미니 제품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그래픽카드 사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도 공간이 충분하고 거기에다가 쿨링도 충분합니다. 자, 이 사양으로 가면 일단 사실 70만원대 인텔 갖는 거는 별반 차이는 없어요. 배그, 모논,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적당히 FHD에서 중업, 중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QHD는 무리. 다만 1400을 넣었기 때문에 이걸로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거 뭐 작업용도, 멀티용도로 쓰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특수용도라 그랬죠? CPU 성능이 조금 더 중요하신 분 아니면 차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CPU 가격에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쿨을 사용하더라도 1400 플러스 1660 슈퍼는 80만원 정도에 속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130만원대 그 네가 조금 더 괜찮다 했는 게이밍에 좀 더 좋은 그 견적은 뭐냐, 무려 50만원에 뛰는데 얼마나 더 좋길래,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CPU는 똑같이 1400 씁니다. 1400F라든지 기쿨 써도 돼요. 아니면 뭐 공랭쿨러 요정도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B460N-ACE든지 박격포 쓰든지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박격포 쓰면 나중에 차후에 1700까지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만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뭐 2.5기가 램도 있고 튼튼한 전원부도 있고 큰 방열판도 있긴 한데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일단 메모리는 오버클럭이 안 될 때 삼성전자 안 가고 그건 개인 메모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이때 바뀌어요. 성조님 2060이나 2060 슈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냥 3060 Ti로 뛰네요. 이 그래픽카드 단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두 배인데요. 지금 만약에 2060을 사면 조금 호갱 느낌이 있어요. 2060이 40만원 정도 하는데 곧 있으면 50Ti랑 60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나오자마자 눈물을 먹을 거예요. 와, 야 성능 20% 더 좋은 거 똑같은 가격에 파는데 내가 왜 샀지? 그러니까 사실상 60은 사면 안 돼요. 60 슈퍼? 60 슈퍼 사실 3060Ti랑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 빼고 나면은 중간 라인 그냥 비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3060Ti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뛰는 겁니다. 여튼 이거 가게 되면은 제품은 일단 세 가지 적어놨는데 이엔텍 지포스 블랙 에디션은 8 플러스 8핀 전원 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쿨링도 충분하고 소음도 심하지 않아요. 심지어 수율도 선별해와서 3060Ti 중에서 상급에 속합니다. 성능도 조금 더 잘 나와요. 한 3% 정도 딴 애들보다. 그리고 8박 미니가 한데 가격이 좀 비싸요. AS도 잘해주고. 그러면 컬러풀 거 한번 볼게요. 컬러풀 거는 일단 EMTEC 거보다 거의 3만원 가까이 쌉니다. 28,000원 싼데요. EMTEC하고 거의 똑같아요. 소음, 쿨링 다 문제없어요. 그리고 얘도 수율 선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중상급에 속해요. 그래서 성능이 딴 애들보다 3%에서 4% 가까이 높게 나오거든요. 8 플러스 8 전원이고. 다만 여기 웨이코스 AS이기 때문에 EMTEC하고 AS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고 웨이커스 AS가 엄청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CS 이노베이션 밑에 있으니까 얘들은 한 중급, 중하급 정도 AS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EMTEC은 베스트 AS고요. AS 비용이 3만원이다 생각하면은 컬러풀도 한번 고려해볼만 하겠죠. 세 번째는 벤투스인데요. 사실 나는 벤투스 이름 달고 좋은 제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넣은 거예요. 왜 넣었냐면은 이게 2펜 제품이라서 소음도 좀 있고 발열도 좀 있습니다. 근데 8 플러스 8핀 중에서 제일 싸요. 지금 8핀 하나 디자인인 3060 Ti가 있고 8 플러스 8핀 디자인인 3060 Ti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8 플러스 8핀 달린 애들이 보통 그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와요. 제가 일일이 무려 9개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확인했는데 8 플러스 8인 애들이 뭐 1.5%든 3%든 4%든 조금 더 높은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아씨 싼 맛에 8 플러스 8핀 한번 생각해볼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는 뭐 조텍 트윈 엣지 같은 것도 싼 맛에 쓸만한데 소음 좀 있어요. 48dB 정도로 꽤 높은 소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제일 싸요. 근데 그거 지금 품절나서 없거든요. 아니면 뭐 토마호크라든지, 토마호크는 8핀 하나 디자인이라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요.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고 쿨링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3펜 제품입니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죠. 갤럭시 X는 중간 정도에 있어요. 8핀 하나라기 좀 아쉽긴 한데 얘도 소음 쿨링 충분히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걔도 품절이에요. 품절인 거 줄줄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 2, 3번이 품절나면 걔네들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추천은 1, 2, 3번 순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2060이나 2060 슈퍼는 선택하지 마시고 5010이나 60이 1월경쯤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존버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500 쓰기 좀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3060 Ti 8핀 두 개는 사실 3070보다 전기를 더 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600W급 써주면 좋고요. 600W 스탠다드 써도 충분하지만 시소닝 뭐 650 브론즈 정도 써도 괜찮겠죠. 전기 변환 효율이 좋으니까 전기세 조금 더 절감하실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S700을 넣었는데요. M60 써도 됩니다. 아니면 해치 8 써도 됩니다. 요 셋 중에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S700은 기본 펜 6개 지원에 LED를 끌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뭐 130만원 견적에는 적당한 수준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조금 더 소음이 덜 나고 강판이 두꺼운 제품 쓰고 싶으면은 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강판 약간 더 두꺼운 해치 8가 됩니다. 다만 얘는 기본 펜 4개까지만 제공입니다. 똑같이 LED는 끌 수가 있어요. 자, 3060 Ti를 사용한 견적은 2080 슈퍼하고 그래픽 성능이 비슷합니다. 전세대 1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랑 성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HD 프로보로 어지간 게임 다 돌아가요. 물론 144 빵빵하게 터트린다는 장담 못하겠어요. 아주 고사양 게임은 사실 2080 슈퍼로도 144가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프로보 넣을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AAA급 게임도 프로보로 FHD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CPU 성능이 약간 부족해서 최소 프레임은 5600 대비 10% 이상 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도 한 6에서 7% 가까이 처집니다. FHD 기준으로. 그거는 조금 생각해두고 사셔야 돼요. 최소 프레임, 평균 프레임이 약간 아쉬울 수 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죠. 1400 플러스 3060 Ti 공랭 쿨러까지 달았을 경우 약 13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 옆에 거는 요거는 사실 내가 추천해서 넣은 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되든 인텔이 가고 싶다고 하신 분, 그리고 5600X보다는 약간 저렴한 가격,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2-3만 저렴한데 가격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립니다. 1600KF 벌크를 사세요. 22만원 채 안 합니다. 21만 8천원. AS가 1년으로 다소 짧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거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트리니티 쓰셔도 되고 트리티 쓰면 아마 4.6, 4.7 정도까지만 늘만 할 겁니다. 전압 조금 빵빵하게 때려받고 4.8도 시대 보시려면 순행 2열 NMX 가주시면 좋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Z40A Pro를 넣었는데요. 저렴한데 레모버가 잘 돼요. 1600KF 오버하는 데는 뭐 전원부가 엔첼런 보스라도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벌크 제품이지만 AS3열을 지원해주고 드라이버 모스펫을 사용한 Z490V 쓰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20만원도 채 안 해요.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램업을 해야 되니까 얘는 삼성 메모리를 꼭 써주세요. 그래픽카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3060 Ti 1, 2, 3번 순서대로 추천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요 중에서 물건 있고 마음에 드는 거 예산에 안에 맞는 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SSD는 삼성전자 PM98A 쓰는 게 지금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달러가가 내려가면서 해외에서 이거 역수에 들고 오는 거잖아요.
82,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M.2 속도 970 에버만큼 나오는 제품이요. 다만 AS는 1년은 다소 짧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까지 초기 분량인 걸 딱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팔았는 것만 해도 벌써 한 5,600개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안테 EAG 프로 750 골드로 나왔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1,600K는 오버하면 150W 이상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이게 200대 초중반을 쓰거든요. 그럼 합치면 400은 쓰죠. 그러다 보면은 전력 변화 효율 구간이 좋은 게 약 30% 구간부터 70% 사이에요. 그 안에 떨어질 수 있게 약간 여유로운 파워를 골라드린 거예요. 거기에다 골드급이라서 스탠다드보다 전력 변화 효율이 8% 정도 잘 나오기 때문에 소음도 덜 나고, 참고로 안텍 EAG가 골드급 750 파워 중에서 거의 제일 낮은 소음이에요. 팬 불량이 없는 이상. 그리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AS도 7년이고 꽤 괜찮죠. 저 시선이 OEM이라서 품질도 어느 정도 믿을만하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2연순 했을 거면 해치 8 고정입니다. 해치 8 아니면은 뭐다? S830 양자택이라 됩니다. 2연순 했을 거면 공랭 쓸 때는 뭐 S700 써도 되고 M60 써도 되고 해치 8 써도 되고 뭐 S830 써도 되는데 여튼 순행 쓸 거면 요 둘 중에 선택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가격도 크게 안 비싸고요. 요 견적을 딱 내면은 사실 뭐 5600 플러스 3060 Ti에 공랭 쿨러 썼는 거랑 뭐 만원밖에 안 싸요. 왜? 여기는 순행 썼겠고 Z보드에서 이제 돈이 좀 비싸지기 때문에. 1600K 벌크 가성비 안 좋냐 안 좋냐 하신 분도 많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견적을 넣어놨다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견적은 그리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뭐 어쨌든 이거 1600K를 뭐 램오버도 4000 가까이 해주고 사실 뭐 삼성 시다리로 4000 잘 안 들어가요. 3600, 3800 정도까지 해볼만한데. 그리고 CPU보다 4.7 정도 해주고 거기에다가 3060Ti를 쓰면은 이 아까 1400 썼는 거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5600하고 비교해도 프레임 차이가 2-3% 안팎으로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최소 프레임도 충분히 잘 방어하고 3060Ti와 진짜 어울리는 견적이긴 합니다. 한데 오버클럭 이용해야 되고 그 5600 3060Ti와 견적과 가격적으로 비슷한 편이라서 사실상 추천할 수는 없다. 굳이 인텔로 간다 했을 때 한번 선택해볼 만하다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만원, 180만원, 220만원대 가장 추천하는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80만원, 130만원 여기 견적이 좋습니다. 야, AMD는 뭐 80만원, 130만원 견적이 나올 수가 없어. 3600 넣으면 안 돼요. 아니, 1400이 가성비가 더 좋은데요. 3600 빼십니다.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니면 그거 넣기 좀 애매해요. 자, 150 견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5600X 범위요. 베르메르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멀티팩밖에 없어요. 지금 정품팩이 품절 상태입니다. 들어오면 정품을 바꾸셔야 돼요. 가격이 서로 비슷할 경우. 만원 이상 멀티팩이 싸다면 멀티팩으로 가세요. 왜? AS 똑같이 3년이고 정품 취급을 해줍니다. 박스만 다를 뿐이에요. 쿨러는 공랭 쿨러 겜맥스 400 아니면은 뭐 RC1000 아니면은 그 224XT 얻는 걸 써도 커버는 돼요. 다만 한여름까지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높은 공랭 쿨러 쓰거나 아니면 순행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서 한번 쓰고 싶으면 트리니티 쓰시고요. 저는 NMX 240도 괜찮다 생각해요. 택배로 날아갈 때 택배 못보 증상으로 CPU나 소켓이 파손되는 경우가 드물어지고요. 아무래도 PBO 클럭도 조금 더 잘 터집니다. 한 0.05 클럭 정도는요. 체감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을 더 추천하는데 1번 쓰셔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A520M 플러스 됩니다. 성준님 B450도 이거는 가격 비슷한데요. B450보다 A520이 확장성이 더 좋은 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A50이 확장성이 좀 더 좋아요. 그러면 A50은 뭐가 떨어지는데요? PBO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CPU를 수동 오버할 수가 없어요. 램 오버는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력 제한 해제가 안 돼요. 아예 항목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소극적 PBO는 자동으로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럭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한 0.1 정도 덜 터집니다. 뭐랑? B550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는 싼 맛에 아수스 A50 M- 플러스 터프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몇 개 팔아봤는데 안정성이 좋아요. 바이오스 문제도 없고 여러분이 5600X 쓰는데 크게 성능자도 없고요. 요거를 일단 우선은 잡아드리고요. 150 견적에서는 램 같은 경우는 램오버를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램을 추천드릴게요. 혹시나 램오버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G스킬 아니구나
게일 메모리 3200, CL22짜리, 그러니까 JDEC 표준이라는 거죠. JDEC 표준 램 클럭과 램타가 적용되는 요 제품 쓰면 됩니다. 요거에 한 만원 정도 싸요. 똑같은 용량일 때 삼성 메모리보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3060 Ti. 솔직히 3070 써도 상관없고 3080도 쓸 수 있어요. 근데 A560에 3080 쓰는 건 비추천드려요. 포트 다 가려요. 이거 3슬롯이라서. 어쨌든 3060Ti나 3070 어느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갈리는데요? 네, 밑에 파워가 가려요. 3070이 대체적으로 3060Ti보다 전력 소모량이 조금 더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750 골드급 파워 쓰면은 전기사 끼고 AS 길고 소음도 적어질 거예요. 고주파도 낮아질 거고. 요거를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180만원 견적이에요. 여러분 예산이 150까지다 그러면 3060Ti와 함께 시소닉 그 650 브론즈급이나 아니면 마이크론 X 600이나 700W 스탠다드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클론 가면 안 돼요. 또 마이크로니스 브론즈도 별로예요. 걔 OEM 공장이 구려서. 여튼 스탠다드급으로 사시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케이스는 H8 써도 되고 S830 써도 되고 가디언 3100M 써도 되고 그리고 DLX21 써도 됩니다. 이거 셋 다 순행 2열 다 커버되고 그리고 이거 넷 다 그리고 여기 세 개는 순행 3열도 커버가 돼요. 심지어 뭐 튜닝 메모리 꼽아도 간섭도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그 상단에 순행 닿았을 때 흡기 배기 밸런스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공랭 쓰셔도 호환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 넣어놓은 공랭들 높이가 160 넘는 놈이었거든요. 여기서 폭 호환성이 제일 낮은 놈이 S830인데 얘가 160까지거든요 나머지는 뭐 170이거나 180이라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어쨌든 150 견적으로 5600에 A520 쓰고 거기에 삼성 메모리 쓰고 EMT 지퍼스 3060Ti 쓰고 그리고 PN98에 A 쓰고 브론즈 시소닉 파워 썼을 때 합계 금액은 148만 정도 나옵니다. 1700K를 극도로 오버클럭 하지 않은 이상 걔보다 더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게이밍에서는 멀티 성능도 1700K 가져와도 10%밖에 차이 안 돼요. 5600X가 코어가 두 개 적은데 불구하고요. 왜냐하면은 SMT라고 하이퍼스디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가상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좀 더 성능을 부풀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AMD 쪽이 좀 더 최적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IPC도 높고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5600이 5600X면은 또 3080까지도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는 심지어 1900하고도 비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오버가 안 하면. 오버하면은 물론 좀 극한의 오버를 하면 1900K가 좀 유리하긴 한데 그게 아닌 이상은요. 말 그대로 진짜 게이밍 시에는 38만원에서 43만원인데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 CPU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3000번대 그래픽카드 산다면 이만한 CPU가 없습니다. 특히 게이밍 용도로는. 근데 게이밍만 좋은 게 아니라 포토샵도 괜찮고 요새 어도비 계열도 5000 시리즈가 더 잘 나와요. 이제 인텔 10세대 쓰라고 얘기 안 해요. 어도비도 주식 맞아도 심지어 RPC가 높아서 5600X가 힘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 다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3060Ti와 더할 나위 없이 쓸 수 있는 조합이에요. FHD에서는 프레임 방어도 잘하고 어지간한 게임 다 100프레임 이상 나오니까 진짜 괜찮은 조합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좀 비싸네요. 150만원이면 이제 180 견적은 어떻게 보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죠. A50 그대로 쓰면 된다고. 아 송조님 저는 B550 쓰고 싶은데요. B550 지금 쓸만한 게 없어요. 프로 P 있죠. 그 제가 그 젠2 나왔을 때 막 추천하던 그 보드 있잖아요. 그 보드는 지금 USB 포트나 아니면 꺼짐 증상 같은 바이오스 이상 증상이 있어가지고 물건이 좀 풀려도 쓰기가 어렵고 게임 엣지나 터프 뭐 아니면 스틱스 A 같은 인기 제품 박격포 이런 거 그런 제품은 현재 물건이 없어요.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찌끔찌끔 국내 계속 들어오긴 한데 언발에 오줌 누기라서 여러분이 구매하기 어렵고 심지어 업자인 저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B50은 구할 수 있으면 좋은 선택이지만 못 구하기 때문에 A50 M-플러스 터프 제품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쓰고 3070 써도 됩니다. 혹시나 3070 성능이 조금 떨어질까봐 찝찝하신 분들은 X570P 써도 괜찮아요. 얘가 23만원 24만원 정도 하는데 그 가격에 드라이버 모스펫 사용했어요. 5900까지도 커버돼요. 좀 과한 투자인 것 같긴 한데 지금 B50 있잖아요.
물건 들어와도 지금 스틱스 A 막 27만원 정도 하고 박격포를 막 20만원 받고 있고 터프를 막 23만원 받고 있더라고요. 게임 엣지 26만원 받고 있고 그거 스페 이게 나와보기도 해서 엑소 추금 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것도 아마 제가 이 방송 올리고 나면 얼마 안 돼서 품절 날 수 있으니까 사실 거면 빨리 사시고요. 하여튼 램오버를 할 거니까 삼성 메모리 그대로 쓰시고 그래픽 카드는 3070 쓰시고요. 3070은 ENTEC 3070 블랙 에디션이 지금 얘는 백플레이트가 금속이에요. 다른 데 거는요 펠리 거는요 똑같은 제품인데 플라스틱입니다. 게이머드는요 똑같은 제품인데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아마 케이스 좀 벤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얘가 전원부가 발열이 좀 있는 편인데 플라스틱인 애는 얘가 식혀주질 못해요. 근데 금속으로 돼 있는 이 3070 블랙 에디션 ENTEC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서멀 패드도 중간에 끼워놨기 때문에 이 뜨거움이 그대로 방열판에 다 전달돼요. 뒤에 이 열화상 온도계를 딱 찍어보면은 적외선 아니에요. 열화상이에요. 비싼 겁니다. 온도가 나오는데 77도 막 68도 1까지 막 올라와요. 뒤에 온도가. 근데 이게 허니콤이라고 또 브라켓에 구멍이 뚫렸거든. 그쪽은 또 바람이 나와. 그래서 백풀이 온도가 올라가지만 바람으로 식혀주면서 전원부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공치고 블랙에신 괜찮아요. 소음도 별로 안 크고 온도도 전원부 온도까지 꽤나 잘 잡는 편이고 예, 괜찮은 편입니다.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저 컬러풀 울트라 옷이 쓰는 것도 괜찮아요. 저게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쿨링 좋고 솔직히 어뱅이보다 저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것도 나름 쓸만하더라고요. 저것도 없다 그러면 기가바이트 게이밍 옷이 보셔야 되는데 기가바이트 게이밍 옷이 조금 비싼 편이라서 AS도 별론데 애매합니다. 또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물건 구하기 쉬우면 뭐 트리오 같은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갤럭시 EX가 현금가는 좀 싼 편이거든요. 현금가로 사신 분은 그거 사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비싸지만 ENTEC 터보젯도 더 쿨링이 좋고 또 더 조용하고 확실하게 수율 섭외해서 나온 제품이니까 성능도 조금 더 나오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70 다양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으니까 요 중에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X570으로 가고 5600 가셨다면 실질적으로는 3080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080 터프가 가성비로는 베스트인데 터프 솔직히 못 구하거든요. 저도 뜨문뜨문 가끔 받는 편이에요. 그 예약 같은 거 받을 수도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터프 못 구하니까 그 외에 아무 상급하고 쓰세요. 그럼 그래도 그나마 좀 쓸만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실까봐 미리 얘기 드리자면 ENTEC 블랙 에디션 아니면은 펠리 게이밍 프로 이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 트리니티도 뭐 물건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고를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정도쯤에 사면 될 것 같아요. 상급은 더 좋은 거 많은데 다 비싸니까 넘어가고요. SSD 똑같이 PM98A 쓰시고요. 3080을 고르신 분들은 델타 플래티넘 파워 얘가 CPU 전원선이 좀 짧은 편인데 연장선을 하나 기본적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요거 플래티넘인데 16만원 밖에 안 해요. 괜찮아요. 델타 뭔지 알죠? 서버용 시장의 80% 차지하고 있는 서버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파워 시장을 따져도 최강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델타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FSP 하이드로 PTM 프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요건 좀 비싸요. 요거는 이제 9월달에 나온 거라서 안정성 확보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FSP는 자체 그 테스트도 하고 개발도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루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초기 물량이 아직까지 이슈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걱정하지 말고 요 양자 택일에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너 시소닉 왜 뺐냐? 이슈 때문에 뺐냐? 아 그건 아니고요. 시소닉 GM850 5600에 3080이면 써도 되는데 물건 없어요. 물건 없어서 뺐습니다. 나머지 막 내가 850짜리 골드 찾아보니까 막 뭐 잘만 꺼 남아있고 이렇더라고. 아 스카이 디지털 남아있고 좀 애매해요. 특히 NMX 얘기하시는 분인데 NMX 제품하고 스카이 디지털하고 설계 거의 똑같은 거 아시죠? 똑같은 CWT OEM이라서요. 나는 솔직히 NMX 그리 안 쳐주는 편이에요. 쓸 거면 그냥 델타 거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3070 가시는 분은 그냥 안텍 EH75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소닉 OEM 제품이고요. 팬 소음 이슈가 있긴 한데 그거는 불량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얘가 슬리브 베어링이라도
750 골드급 들고 왔을 때 6개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AS도 7년이고 안텍 수입사도 AS를 잘해주는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산이 좀 빡빡하신 분은 3070에 한해서 700W 스탠다드급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스낵 쓴다 그러면은 여기 4가지 다 2열까지는 커버되고요. 3열 쓰실 거면은 S830 3100M 그리고 DLX21 쓰시면 됩니다. DLX21이 마감도 제일 낮고 강판도 제일 두꺼운데 단점은 펜 소음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펜 불량도 좀 있는 편이니까 그거 각오하시고요. 요 셋 중에서 제일 조용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브라보텍 가디언 3100M입니다 근데 엄청 조용한 건 아니고요, 얘가 풍량이 떨어지는 만큼 그만큼 조용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카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걸로 펜속 조절되니까 더 조용해질 수도 있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150만, 180만, 220만 AMD의 최상 게이밍 견적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상공평에 5600이면은 사실상 QHD 144 모니터 사셔도 아무 문제 없이 AAA급 게임을 풀업으로 잘 즐길 수가 있고요. 포토샵도 잘 되고 영상 편집 조금 하드한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고의 게이밍 성능이라고 불러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실제로 여기 5900이나 1900K 들고 와봤자 걔네들이 3080 단다쳐도 3% 2%밖에 안 좋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꽤나 괜찮아요. 하여튼간에 이걸로 가시면은 게임만 하시는 유저분들은 충분히 잘 쓰실 거예요. 5800을 넣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이건 사라고 넣어놓은 건 아니에요. 5800 무건이 없거든요. 지금 벌크도 70만 하던데 혹시나 나중에 이게 정상 가격 59만 정도인데 59만 58만 정도 되면 한 번쯤 조금 더 멀티 성능이 중요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도 하지만 난 영상 편집도 해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나는 게임도 하지만 렌더링 인코딩 작업도 해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5800X 한번 고민해 보실 수가 있고, 5800X로 갔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순행을 써주세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요 150부터 220 견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텔 견적인데요. 인텔 견적 지금 사면 호객님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넣어놨어요? 아, 나는 머리통 깨져도 인텔 쓰겠다 하신 분 분명히 있거든.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5900, 5950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못 구합니다. 근데 나는 멀티 성능도 필요해요. 게임도 하지만. 그러면 선택 여지가 없어요. 1850K 살 수가 있죠. 왜? 1850K 그래도 10코어 20스레드잖아. 멀티 성능은 꽤나 준수한 편이에요. 3900X랑 비교해도 10%밖에 안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5900X랑 비교하면 약 20% 좀 많이 쳐지긴 하네. 한 20% 쳐지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5900 못 구하는데 당장에 난 사야 된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인텔로 한번 짜드리겠습니다. 1700KF는 순수 게이밍 용도에 가깝다 보면 되고, 1850K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컴 방송한다거나 렌더링 인코딩 뭐 영상 편집을 한다 그럴 때 꼭 인텔로 가겠다 하신 분들이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오버를 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3열 순행을 가거나 280 2열 순행 가도 240 말고 280 라디를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물건이 있는 건 NMX360 정도가 물건이 있고요. 리안딜은 물건이 없어요. 꽤나 괜찮고 조용한 편인데 물건이 없으니까 못 사고요. 그 X73도 물건이 없다 보니까 X63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놈이 그래도 NMX360보다 조금 더 조용한 편이고 쿨링은 서로 비슷하니까 얘가 약간 더 나아요. 요거 쓰는 것도 괜찮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산별 생각하시면은 아수스 터프 Z490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저걸로도 뭐 10850K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와이파이 거기에다가 또 조금 더 좋은 옵션들 램오버 조금 더 하고 싶다 뭐 이러면 게임에 엣지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유니파이는 사실 현재 시점에 와서도 굳이 인텔로 가서 고급 보드를 쓰기 좀 애매하긴 한데 혹시나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보드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볼만 합니다. 지금은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사실 이제 인텔 가면은 게임이 생각하면 밑에 거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 삼성 메모리 쓰면 안 되는데요? 저걸로 오버해봤자 잘 들어가면 4000인데 램타도 못 줘요. 1700KF 같은 경우에는 사실 4200에 세부 램타까지 쪼이거나 4400에 주요 램타를 빡빡하게 쪼여야지 5600, 3400이나 3600 오버한 거랑 비슷한 성능이 나요. 게이밍 용도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트림 메모리 가는 게 좋습니다. 트림 메모리 중에서 적당히 4200, 400 사이가 잘 들어가는 편에 저렴한 제품은 팅그룹, 물론 온도 센서가 없긴 하지만 팅그룹 티포스 엑스트림 3600에 CA14 전압이 조금 높게 찍혀있더라도 이놈을 쓰면은 잘 들어가는 편이더라고요. 이놈을 우선 추천해드리고,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하시는 분만 이거 8기가 두 개 쓰시고 작업용을 쓴다. 그래도 예산 빡빡하다 그러면 16기가 두 개 쓰고 대충 3200에서 3400 때려받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 성능은 5600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70, 뭐 3080 양자 택일 하시면 되고 308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 수 있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터프가 가성비는 좋긴 한데 구하기 어려우니까. 또 그렇다고 상급 괜찮은 거 보면 다 물건 없거든요. 슈프림, 뭐 스트릭스, 뭐 불칸 이런 거 다 물건 없어요. 그 또 뭐 있지? 아수스 어마 이런 거, 어마 어이 이런 거 다 물건 없어요. 터보젯이 그나마 좀 가격이 중간쯤에 속하고 가성비 좋은데 걔도 물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요. 현재 시점에서 블랙 에디션이 그나마 좀 구하기 편한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차선책으로 쓸만한 게 펠렛 게이밍 프로, 그리고 차선책으로 쓸만한 게 기가바이트 이글, 그것도 없다 그랬을 때나 뭐 조텍 트리니티 아니면 갤럭시 SG 이런 거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7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제품이 좀 풀려 있어요. EMTEC 3070 블랙 에디션이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게이밍 OC나 아니면은 갤럭시 EX 뭐 다 괜찮아요. 아니면 뭐 KO도 그냥 쓸만하고요. 그 중에서 대충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SSD는 PM98A 가는 게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이 가격대는 이미 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보다 뭐 AS를 조금 더 생각해서 제가 970 EVO를 1순위로 넣어놓긴 했습니다. 970 EVO 같은 경우에 1테라짜리도 있고요. PM98A는 1테라 있고 PM98A가 안 붙은 제품이 2테라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고용량이 필요하면 그거 사쓰시면 가성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진짜 예산 빡빡한 사람만 그 사타 방식의 웬디 블루나 마이크론 MX500 쓰시길 바래요. 굳이 저건 추천 안 해요. 솔직히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잖아. 8,000원 더 주고 PM98A 쓰겠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70 쓸 때는 750W 쓰시면 되고요. 시소닉 GM750이 지금 일시 품절인데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들어올 테니까 안텍 EH 쓰다가 시소닉 가격이 비슷하면 시소닉 걸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70이나 3080 가신다면 시소닉 GM 시리즈 이미 품절이거든요. 그리고 시소닉 측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1850K 오버하고 거기에 3080 정도 쓸 거면 1000W 파워를 권장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센서가 민감해서 꺼짐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우선순위는 제가 델타를 추천드릴게요. 델타 아시죠? 믿음의 델타. 서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파워에서는 베스트예요. 다만 이게 그 일반 소비자용 시장으로는 잘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서 실질적으로 뭐 선이 짧다든지 좀 불편함이 있어요. 조립할 때. 그래서 연장선도 뭐 주더라고. 그래서 델타 플래티넘 16만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FSP 하이드로 PTM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기 플래티넘 제품인데 여기 9월달에 나와서 아직까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FSP가 아시다시피 직접 개발, 설계 그리고 뭐 QC까지 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충분히 오랫동안 제품을 팔아왔고 큰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FSP 거 AS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거 뭐 골드 것도 좀 팔고 스탠다드 것도 좀 팔았는데 브론즈도 좀 팔고 여튼 믿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선이 GM을 뺐냐? 물건 없어요. 사실 GM도 이 조합으로 팔아본 적 있는데 나는 문제 없었거든요. 300개 팔아서 AS 한 번 들어왔나? GM850을 지금 한 300개까지 팔았어요. 인텔 10세대 3080 조합으로. 근데 AS가 한 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진짜예요. 만약에 한 명 이상 댓글 있으면은 내가 거짓말 한 거 아니야. 댓글 한번 달아봐요. AS 받아주시고 뭐 85044 내한테. 오케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DLX 2 써도 상관없고 1200M 써도 상관없습니다. 1140M 왜 빠졌냐면 1140M 블랙이 품절입니다. 뭐 가디언 3100M 써도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인텔 쪽이 발열이 조금 더 심한 편에서 저는 DLX 2 쓰든지 1200M 쓰는 건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들이 그래도 풍량이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소음이 약간 있더라. 상당수는 간섭도 없고 튜닝 면에서도 간섭도 없고. 그리고 메시파의 S2도 괜찮은데 저게 3열 쓸 때 어지하면 간섭이 안 생기는데 일부 튜닝 메모리에서 간섭 생기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방열판 높은 보드에서 간섭 생기는 경우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전면에 달면 돼요. 얘는 앞뒤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전면에 달더라도 그래픽 카드에 그리 악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좀 짧은 애들은 전면에 달면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고품질에 마감이 좋고 튼튼한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딱 봐도 고급져 보이는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메시파이 S2가 차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3070 갈 경우에는 3070은 2080 Ti와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임을 FHD 풀옵션으로 100은 넘어요. 보통 100은 넘습니다. 그 3타로도 거의 110 가까이 나오거든요. 100프레임 이상 뿜어줄 수 있고 QHD 중업, 중상업으로도 그 AAA급 게임, 고사양 게임이란 거를 돌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QHD 144는 상업으로 한다면 좀 빡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5600X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램업을 하지 않는다면 5600X와 3070을 꽂은 것보다 오히려 성능이, 게임 성능은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멀티 성능이야 1700이 조금 더 좋겠지만 10% 정도. 그리고 3080 넣고 뭐 1850K 짰을 경우에는 멀티 성능도 5600보다 꽤나 큰 폭으로 앞서고요. 뭐 한 30% 가까이 앞설 거예요. 근데다가 2080Ti 대비 20%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3080이거든요. QHD에서도 충분히 풀업으로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램오브를 4000까지 안 하면은 사실상 5600한테도 치는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4K까지 안 간 이상. 또 4K 쓰기에 3080의 성능이 좀 부족하니까 4K 말을 꺼내는 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성능이 필요한데 5900X를 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만 1850K의 뭐 3080 게이밍으로도 쓰고 멀티 성능으로 쓰는 거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강력 추천하긴 애매한 견적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때려 박아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3080에 5900X 물건 풀렸을 때 5900X로 조립한다 쳐도 이거랑 가격이 거의 똑같거든요. 멀티 성능은 5900X가 훨씬 좋을 거고. 자, 이제는 환상의 견적입니다. 왜 환상이냐? 5900 마지막 물건 받는 게 3주 전인 것 같은데? 2주 전인가? 5900 물건이 없어요. 5950 받는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고 5900 못 본 지가 한 2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구할 수가 없어. 범이요, 베르메르 5950과 5900X입니다 5950 같은 경우는 약 110만원에서 105만원 사이 정도 하고요, 5900 같은 경우는 쌀 때 68만원, 뭐 비쌀 때 75만원 정도 하는 거 봤어요. 물건에는 없어서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구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고 게이밍에서도 최상위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들입니다. 특이하게도 인텔 대비 전성비가 좋은 편이라서 발열이 그리 높지 않아요. 2열 쓰는 것도 커버가 되는 편이긴 한데 3열 쓰면은 조금 더 PBO 클럭을 높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MS360 쓰거나 뭐 크라켄 S63 쓰거나 니안이 360 쓰면 좋겠죠. 니안이 360은 아직까지 품절입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250 쓸만한 것들이 싹 다 품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X570 프로를 사용했어요. 프라임 프로인데요, 프라임 프로 내가 직접 쓰고 있는데 이상 증상도 없는 편이고 화이트에 깔끔하게 떨어지고 전원부도 나름 튼튼한 편이에요. 트리플 아웃핏이지만 뭐 550이나 390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임팩트는 레모버용 장난감 보드인데 이거는 어지간 사지 마세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넣어봤어요. 나도 쓰고 있는데 레모버 잘 돼요. 그리고 어러스 마스터는 지금 많이 차이는 안 있지만 프라임 X570 프로보다는 한 2% 정도 평균 성능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CPU 성능도 마찬가지고 게임의 성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튼실한 전원부에 약간 높은 성능 그리고 확장성을 원하시면 X570 어러스 마스터 가볼만 해요. 이거는 물건 아직 남아있어요. 좀 비싸요. 예산이 넉넉하신 분들만 고르세요. 램 같은 경우에는 3200기가 16기가 두 개를 넣으신지 뭐 32기가 두 개 넣었는지 알아서 하세요. 삼성전자 3200을 넣는 이유가 2216 넣는 게 의미가 없어요. 램오버가 잘 안 되거든. 16기가 두 개 넣을 때도 램오버가 잘 안 되고 32기가 두 개면 더더욱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RCFE 렌더링 인코딩을 안다면 5900 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량 메모리 사용한다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제대표적 3200 지원하는 메모리를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오버를 좀 하고 쓰고 싶으면은 이거 쓰세요. 그냥 쟤네 64기가 키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미친듯이 비싸요. 저는 16기가 2개 키트 쓰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긴 한데 그나마 30만원 정도에 보시다시피 3600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XMP가 적용되는 메모리입니다. G스킬 네오램이 X570이 제일 호환성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똑같아요. 아까 인텔 거 얘기한 거랑 3070 쓰거나 3080 쓰면 되는데 3090도 뭐 GPU를 사용하신다면 쓰실 수는 있겠죠. 다만 진짜 이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 아닌 이상 뭐 게이밍용도 쓰고
아니면 GPU, GPU를 쓰더라도 CUDA 코어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비디오 메모리가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3080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80 터프는 환상 적용이기 때문에 못 구하면은 그냥 뭐 이엔텍 블랙 에디션 쓰든지, 아니면은 불모는 지금 남아들더라. 불모는 좀 시끄럽긴 한데 불모 쓰든지, 아니면 뭐 펠리 게이밍 프로 써세고 그것도 없으면은 저택 트리니티랑 홀로는 남더라고요.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여튼 아무 3080 쓰셔도 못 구하면 말이에요. 뭐 구할 수 있다면 상급 쓰면 좋겠죠. 이3070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3070은 게임 성능이 3080보다 20% 정도 처진다 생각하시면 될까요? SSD는 970 EVO랑 삼성전자 PA982A를 넣어놓았는데 밑에 게 가성비는 좋아요. 참고로 981 노말 버전은 2테라까지도 있어요. A버전은 1테라까지 있고요. 970 EVO는 1테라까지 있습니다. EVO 플러스가 2테라까지 있을까요? 그래서 고용량 모델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건 작업용도로 쓴다고 표기도 해놨으니까 혹시나 하드디스크 가성비 좋은 거 물어보신다면, 소음은 다소 있지만 도시바 P300이 괜찮은 편이고요. 아니면은 난 좀 더 저장 공간이 튼실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X300 쓰시거나, 아니면 뭐 울트라스타 웬디 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나스용이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쓰기 방식이 조금 안정적이에요. 파워 같은 경우는 1000W짜리 넉넉하게 때려 박아놨는데요, 뭐 가격은 20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지금 물건이 저것도 별로 많은 편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850 골드급이 대부분 다 품절이기 때문에 1000W로 눈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거 없으면은 시소닉 프라임 GX 시리즈 보고, 이것까지 없으면은 그냥 델타 850 가도 사실 커버는 될 겁니다. 델타 850 플래티넘 가성비는 정말 좋아요. 가성비 보자면 3분이 제일 좋겠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씨 성조님 너무 비싼 거 때려 박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 2XL요? 그냥 2도 아니고요? 프랙탈 디자인 7XL 디파인이라고요? 이거 비싼 만큼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메시파이 S2거나 아니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콤팩트 제품도 나오고 있어요. 디파인 7 콤팩트 뭐 이런 것들, 걔들이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상단이 낮아요. 그래서 상단에 순행을 달면은, 이 정도 급 되면 순행을 달아야 되거든요. 메모리 간섭이 생겨요. 튜닝 메모리 쓰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일부 방열판 높은 메인보드에 걸려요, 방열판이. 그래서 전면에 달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뜨거운 바람에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XL을 사용하는 게 좋아 보여요. XL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펜 허브 컨트롤러 지원해주고요. 근데다가 간판 두께도 대단하고 간판 두께 두꺼워요. 거의 1T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거기다 기본 펜 성능도 괜찮은 편에다 상단에 순행을 달더라도 간섭이 없고요, 마감도 좋은 편이에요. 묵직합니다. 확장성도 좋고요. 그냥 단점은 가격이 단점이에요. 비싸요. 여튼 이 양자 태결하는 거 괜찮아 보여서 넣었어요. 예산 빡빡하면 1200M 쓰시거나 DLX2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견적의 평가는 좀 웃겨요. 환상종의 CPU 가끔 모습을 보인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실제품을 손에 쥔 자가 손꼽힌다는 유니콘 같은 제품. 세간의 평으로는 작업 및 게임이 양방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인다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는 5900, 5950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멀티 성능 지금 나오는 CPU 중에 제일 좋은 게 550이고 그 다음에 5900이에요 멀티 성능은 둘 다 깡패예요. 5950이나 5900이나 근데 나 게임의 성능도 5600X 대비 FHD에서는 3% 정도, QHD에서 한 2% 정도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똑같이 램업을 한다면은 1900K가 못 따라가요. 램업은 똑같이 3600 까지 한다면, 심지어 요거 3600하고 걔 4000에도 못 따라가요. 하지만 4400까지 따라가면 1900K가 최소 프레임 방어를 더 잘하기도 합니다. 어느 게임 가져오냐에 따라서 업체 티치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게이밍도 최고, 멀티 성능도 최고라는 거죠. 옛날만큼 작업하실 분만 AMD 가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최상위 제품 게이밍에서도 최고고, 무려 작업에서도 최고고. 다만 구할 수가 없어요. 환상종이에요. 환상종 CPU2 가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드래곤 같은 환상종으로 최고의 멀티 성능과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세간의 평이 있다. 네, 요거 가격도 그만큼 비쌉니다. 참고로 5900X에 3070 쓰면 270만원 정도고, 3080 쓰면 300만원 정도 합니다. 5950에 3080 쓰면 350만원 정도고, 트윈 메모리 쓰고 막 3090 쓰고 뭐 이러면은 거의 500만원까지 올라가요. 여튼 참 구할 수만 있다면은 저도, 제가 마진 4% 남거든요.
500장 하나 팔면은 4% 캐도 20만원 넘을 텐데. 아, 팔고 싶다. 주문 가끔 들어오는데 못 팔아요. 물건이 없어서. 그래서 반쯤 재미삼아서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면은 한번 고려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가량 여러분한테 30만원 견적부터 500만원 견적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대체적으로 인텔은 한 70만원, 80만원, 130만원 견적까지만 쓸만했죠. 나머지는 150부터 500만원 견적까지 싹 다 AMD 쪽 가는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밑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내가 너무 빨리 속사포로 얘기해서 못 알아들은 게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시간 날 때 한 번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간 견적표는 아시다시피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도 월초에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봐주세요. 여러분 보시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랩 하는 줄 알았네. 힘들어 죽겠다. 갑니다. 아 진짜 구독 안 누르고 가는 거 아니지? 에이, 구독 이미 눌렀으면 추천은 받아야지. 가요. 빠이빠이.